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새로운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한 달 10kg 감량하는 다이어트 방법과 같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단을 한번 뜯어보고, 이게 정말 단호블리 여러분들이 시도해도 괜찮은 것들인지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식단은 주간 미국 매거진에서 가져온 식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1위를 한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아마 지중해식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이게 정말 영양적으로 괜찮은지, 혹은 포만감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시도해도 괜찮은 다이어트 방법인지 면밀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사에서 뭐였죠? 이걸 평생 먹을 수 있나? 맞아요. 지속 가능한 식단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먹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올라가셨어요. 먹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와우. 와우. 미쳤다. 향기롭다. 어우, 진짜. 이게 단은 아니, 단가? 약간 에피만 있는 느낌인데 지금? 점심, 저녁. 이거 빵 아침? 빵만? 이거 빵만요? 이거 점심. 샐러드를 점심으로 뭐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제 눈에는 허브랑 닭가슴살이랑 야채밖에 안 보이거든요. 화나셨어요? 네. 샐러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레아님께서 많이 놀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해 온 이 식단이 전형적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특히 단백질 섭취는 닭고기 같은 가금류 혹은 이제 해산물을 좀 주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붉은 고기, 육류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으로 제한 안에서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한 달에 두세 번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에서 말하는 그 탄수화물들의 종류는 정제되지 않은 포밀이라든지 뭐 통밀이라든지 이런 복합탄수화물류를 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로 특징인데요. 그래서 준비해온 것이 포밀 식빵입니다. 양은 아침에 한 두 쪽 정도를 드시라고 권장을 해요. 이거 두 개? 오케이. 괜찮으시죠? 발라먹는 것도 허용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저는 사실 이런 식빵 네. 안 좋아해요. 식빵 정말 너무 건강해 보이는 식빵은 제 취향 아닙니다. 맛이 어떤지부터 볼까요? 데워주셨나 봐요. 네. 따뜻하다 아직. 건강한 애들의 식빵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쫄깃한 느낌이랄까, 약간 빵이? 복합탄수화물의 특징이 영양 밀도가 높다 보니까 식이섬유도 많고 포만감이 높죠. 맛은 괜찮네요. 고소합니다. 지금 솔직히 만약에 이거 지금 1일차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먹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하루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한 달 동안 이거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못해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직 아침밖에 못 뜯어봤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코멘트를 하고. 먹기 좀 어려울 때 약간 뻑뻑하다 하면은 이제 올리브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그쵸, 찍어 먹는 거. 그 정도는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만 먹기에 좀 뭔가 아쉽다면은 달걀 프라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를 먹어주시면 좋은데, 지중해식 식단에서 또 달걀도 좀 제한을 걸어요. 달걀 개동을 건다고? 달걀 아... 근데 되게 잘 드시네요. 저는 사실 이런 식빵 네.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럼 일단 점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점심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에서 이제 해산물을 주로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를 이제 제한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닭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도 닭고기를 뭔가 양념을 할 때 네. 염분을 최소화하기를 권장을 해요. 아. 그래서 뭐 소금, 후추 정도의 가벼운 간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채소 섭취를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양상추, 로즈마리, 바질, 오이 이 정도 되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3에서 4스푼 정도 먹으라고 지중해식 식단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리브유를 살짝 둘렀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저를 그렇죠.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얘 없이 맛을 먼저 볼까요? 그러시죠. 제가 그래도 야채를 참 싫어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아 근데 정말 풀밭이네. 샐러드에는 모름지기 다양한 그런 이런 토핑들이 제 맛인데. 뭔가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향이 너무 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지. 아니 보통 안 먹으니까. 근데 샐러드에 그 올라가는 토핑도 또 바뀌어야 이거를 매일 먹을 수 있지. 솔직히 이렇게만 매일 먹는다 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기호에 따라서 사실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긴 해서 이게 좀 구성이 좀 아쉽다
하면 이 메인이 되는 가금류 있죠. 이걸 뭐 해산물로 바꿔도 되고 연어라든지 오징어, 새우라든지 뭐 관자. 샐러드로는 그런 애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떤 식단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입맛에 맞아야 맞아.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럼 점심까지 이렇게 맛을 봤고 저녁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한꺼번에 지금 먹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하루의 양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하면서 먹어보고 있다는 거. 그럼 일단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요? 저녁 같은 경우는 지중해식 식단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마토 카프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가 있는 게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이렇게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견과류 같은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정도 뿌렸습니다. 일단 올리브 오일만 뿌려져 있는 상태로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익숙한 맛일 것 같아요. 네, 얘는 전 참 좋아하는 메뉴예요. 얘는 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편식하지 마시고. 저 허브... 아, 리뷰 먹어보고 리뷰해야 되잖아요. 아, 허브 안 먹고 싶어. 먹을게요. 내 거에 허브가 없네. 어쩔 수 없지. 아. 맛있다. 근데 이건 지금 먹으면서도 제가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만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맛이 괜찮을까? 이걸 계속 지금 상기하면서 먹고 있는데 원래 메인에 파스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사믹을 뿌려볼게요. 파스타 얘기하셨는데 통곡물을 주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통밀 파스타도 드실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종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잔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들을 기준으로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식단인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맛이 괜찮은가? 어떠셨나요? 저는 맛있었어요. 저도 맛은 있었습니다. 충분히 맛있었어요.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좀 쉬운 식단의 맛이다? 하드코어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네,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영양적으로 과연 괜찮은가? 어떠신가요? 사실 이미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권장하는 탄수화물류가 이런 복합탄수화물, 그쵸, 비정제 그쵸. 탄수화물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식이섬유랑 비타민 이런 무기질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채소가 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네. 단백질도 챙길 수 있도록 가금류라든지 치즈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영양학적으로도 맞아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영양적으로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심리적 포만감이랑 신체적 포만감이 충분한가? 저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정말 하루 양으로 저희가 다 먹어본 건 아니긴 한데 100%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전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먹는 양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정말 작습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폭파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먹는 양에 2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포만감이 조금 부족한 식단이다, 저한테는. 약간 신체적으로 포만감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야채나 통곡물 자체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얘네가 주는 그 포만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배부를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늘 먹는 식사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쉬운 거죠. 맞아요, 뭔가 맞아요.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심리적으로 계속 만족을 못 하고 있으면 계속 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뭐 먹고 싶은데 아, 좀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심리적 포만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현실성. 내가 지금 내 생활 패턴을 돌아봤을 때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차려 먹을 수 있나? 따져봤을 때 절대 저렴한 식단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치즈도 사실 꽤나 비싸고 맞아요. 허브류도 생각보다 사려고 하면 비싸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이 특징이 직접 재배하고 낚시하고 직접 조리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단이 나온 건데 지켜야 되는 것이 가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공식품, 가공육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뭔가 이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닭가슴살도 파는 것이 아니라 생 닭가슴살을 사서 조리를 한다거나 드레싱 같은 경우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므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정리, 합산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식단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도 아침, 점심, 저녁 이 정도의 양을 드셨던 분이라면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속 가능하시다고 볼 것 같고요. 뭐 평상시에도 이런 샐러드류를 많이 즐겨왔었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식단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하지만 야채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밖에서 이제 사먹는 게 더 빈도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식단일 그쵸.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단기간에 좀 바짝 뭔가 좀 조절
조절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2, 3일 정도는 지속을 하셔도 영양적으로는 정말 좋은 구성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결국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 식사 습관이 맞아요.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 3일을 만약에 이거 하고 다시 원복 될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이 식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 좀 어렵다 싶다면은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식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보시는 것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에도 사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유는 그리스의 자연 경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녹아져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식단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거지 다이어트 식단으로서 굉장히 월등하다 해서 등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식단을 보는 건 정말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체중 감량적으로는 도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쉬 식단, 뭐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등등 이런 식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이 식단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에게 맞는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나만의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지중해 식단처럼 궁금한 식단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